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칭마칸산지의 거위 탕알후는 일본놈 앞잡인 순괴즈 집을 털려고 갔었죠. 네, 그 순괴즈 집은 역시 들리는 소문대로 아주 탄탄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뭐 성체처럼 이 높디 높게 쌓아올렸는데 이 정문이 좌우에는 보초탑까지 아주 널찍하게 지어올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성체를 군인들이나 전문적인 마적대들이 지키고 있다면 점령하기 엄청 힘들겠죠. 하지만 이 성체를 지키고 있는 놈들이 어떠한 놈들인지 제일 관건이랍니다. 이곳이 주인은 순괴즈 이 돈밖에 모르고 이 밑에 것들한테 인색하기 그지없는 놈이었으니 그 밑에서 일하는 놈들은 또 어떠한 놈들이겠나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따르는 거고 일이 발생하면 도망치기에 급급한 놈들이겠죠.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본 탕알후는 부하들과 함께 쉬면서 좀 기다려보기도 했답니다. 놈들이 지금은 이 주인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보초를 열심히 서지만 밤이 깊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홀해질 거라고 판단한 거였죠. 그렇게 눈을 좀 붙이면서 쉬고 있자 먼 길을 달려온 피로는 온데간데 없이 싹 다 가시게 되었답니다. 야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이제 보초를 서는 놈들은 아예 뭐 신경도 안 쓰고 무방비 상태 태로 있을 것이니 이제부터 작전을 시작한다. 이 밧줄 타기 소대는 요 조용하게 접근하여서 놈들 성으로 올라가서 그 대문부터 먼저 열어라. 저 두 곳이 보초탑에 이 총을 든 놈들이 있을 거니까 일단 저기부터 먹고보자. 각 소대의 대장들은 전에 내가 준 이 안의 지도를 다 기억하고 있지. 그 다음에 저 안을 장악할 건데 다들 명심해라. 요번 작전에서 굳이 죽일 필요 없는 상황에는 죽이지 말라. 알았니? 그리고 저 안에 뭐 삼국시기의 초선이 환생해 있다고 쳐도 여자들도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알았니? 그래, 실시해라. 네, 이 탕알후 이놈은 전에 중국 서북에서 이 날뛰던 마적이었으니 이러한 높은 성체를 많이 접해봤다고 합니다. 하여 탕알후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 한 소대의 부하들을 전문 이 밧줄 타기 고수로서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긴 밧줄을 단 갈고리를 먼저 성체벽 위쪽에다가 이 확 올려다 뿌려서 이 고정시키고는 그걸 올라타고 가는 전문 군대를 배양해낸 거였답니다. 탕알후의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요번 작전은 아주 식은죽먹기로 변하게 되었다는데요. 네, 그 20명의 특수작전 소대가 조용하게 벽을 넘고 들어가서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자 이제 뭐죠? 끝난 거랍니다. 이래! 짜! 야들아! 쳐라! 탕알후는 100여명의 마적대를 거느리고 호호탕탕하게 성안으로 쳐들어가는데요. 그리고는 작전대로 먼저 보초탑으로 부랴부랴 뛰어갔답니다. 근데 헐, 이 보초탑 안에서 지키고 있는 놈들은 이미 술에 푹 꼬라갖고는 침을 개개 흘리면서 자고 있는 거였답니다. 하참, 야네 팔자 좋게 아주 달달하게 자고 있네. 어이, 아이 깨나니? 탕알후 부하들은 아니 벼초병들을 아주 그냥 뭐 콱콱 밟으면서 지나가는데요. 어이, 여기 대장이 은하야. 이어서 탕알후가 이 뒤에서 척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묻는 거였답니다. 에? 그러자 이 놈들은 서로 눈치를 슬슬 보면서 다들 한 사람한테로 눈길이 모아가는데요. 그쪽에는 아주 뭐 된장독처럼 아주 크고 길쭉하게 생긴 이 대가리를 갖고 있는 놈이 굽신굽신하고 있었답니다. 어이, 너 이름이 뭐야? 그러자 이놈은 아네 어르신, 소인은 정다후라고 부릅니다요 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러자 탕알후는 이 도끼눈을 부릅뜨면서 그래, 내 잘 알고 있지. 그 별명이 정다대각이라며. 너 이놈 이거 인생을 아주 더럽게 살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오늘 좀 맞자. 탕알후는 이 옆구리에서 긴 말채찍을 빼드는데요. 그리고는 정다후를 향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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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채찍질을 해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아이쿠, 나 죽소, 어르신 좀 살려주시오. 네, 혹시 말채찍에 맞아보셨나요? 못 맞아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그 한 채찍 두 채찍이 이 짱! 짱! 하고 맞힐 때마다 아주 그 피부를 쿡쿡 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짱 쫄리는 위해 이 분이 풀릴 때까지 짱! 짱! 하고 내리까고는 야, 그거 내 소총 갖고 와라! 라고 소리 지르는데요. 그러자 이 곁에 부하는 당황합니다. 저 형님 목숨을 살려둔다고 하면서 얼버무리고 있는데요.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내놔봐라. 이어서 탕알후는 소총을 철컥하고 장전을 하고는 어이 정다 대가리야, 움직이지 말라. 너 움직이면 그 다나리 대가리로 파고들지도 모르니까. 에?
빵! 하고 쏘는데요. 이어서 또 찰칵 하고 장전을 하고는 빵! 또 찰칵 하고 장전을 하고는 땅! 하고 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디에 대고 이렇게 세 방이나 쏘았을까요? 네, 전에 정다후는 짱조린이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려고 했잖아요. 하여 그에 대한 복수로 하여 정다후의 오른쪽과 왼쪽 다리에 대고 땅! 땅! 하고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보너스로 한 방을 더 먹여줬다는데요. 네, 굳이 이러한 경우에는 보너스를 안 줘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 보너스는 바로 한가운데 있는 놈이 소중이에 대고 땅! 하고 먹인 거였답니다. 하하하하! 그제야 정다후는 이 속이 시원해졌는지, 어이 정다 대가리야, 이게 바로 마적이란다. 네, 오늘 네 목숨은 남겨주겠는데 또 다시 어디 가서 이 지금 마적이고 뭐고 하고 나불대지 말라 알았니? 야야! 그리고 너네는 빨리 가서 의원을 불러다가 이놈을 치료해줘라. 아니 동료라는 놈들이 뭘 그리 멀뚱멀뚱해서 쳐다보니. 부처탑에 있었던 순괴즈 밑에 다른 부하들은 이놈이 지금 지가 총질한 거 다 하고 나서 또 의원을 불러서 치료를 해라고 하니 참으로 당황해 난 거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그 짱조린과의 약속이 이놈들 목숨을 살렸다는 사실을요. 이어서 탕하후는 이 성체의 제일 중심이 접대실로 착 들어가 보는데요. 짱조린이 그려준 지도 덕분에 이 마적대들은 이미 모든 보물들과 그 보초병들을 다 제압하여서 한데 모아놨다고 합니다. 좋았다야. 아주 좋았어. 근데 어나가 순괴즈야. 에? 그러자 요 약속받은 하인놈은 지가 먼저 살겠다고. 네, 저 어르신, 순괴즈는 지금 이 네 명의 첩들을 안고 안방에서 요 앞편을 빨고 있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는 이 청나라 말기였으니까 영국에서 대량의 앞편들을 팔아치울 때였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요 돈을 좀 만지는 놈들은 그 앞편에 손을 대서 푹 절어서 이 사람 구실을 못할 때였었죠. 그래 하차, 그놈이 어르신이 왔는데 감이 아예 나와보니. 아니 이러한 시기에 아직도 옆편 애들을 안고 앞편이나 빨고 싶다니. 그 어디야, 길 안내 한번 해봐라. 탕알후는 부하들과 함께 순괴즈의 방으로 박차고 들어가는데요. 근데 어이구야,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아니 뭐 방 안에서 아주 썩은 똥내가 이리 진동하니. 네, 그 순괴즈는 지금 훌떠덕 다 벗고 이 사지를 쫙 벗고서 누워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눈은 개스름하게 뜨고는 이 입에다가 귀나긴 아편대를 빨고 있었답니다. 순괴즈 이놈은 이미 정신줄을 놓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덩그러니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놈이 주변에는 이 네 명의 여자들이 또 다 훌떠덕 벗은 채로 그 순괴즈의 몸을 내다 막 비벼대고 있었답니다. 야, 요놈 봐라 요거. 아주 인생을 제대로 즐기네? 탕알후는 이 메스꺼운 순괴즈의 면상을 밟아놓으려고 이 발을 들었다가 또 마는데요. 아이쿠, 저 더러운 몸뚱아리를 내 발로 밟기에도 걸음직하다야. 어이, 순괴즈의 하인애들, 평상시에 이놈이 너네한테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며. 에? 내 오늘 기회를 줄게. 이놈한테 실컷 분풀이를 해라. 에? 에? 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순괴즈의 하인애들은 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요. 뭐요? 우리 두목이 말을 아이더니 곁에서 탕할 후인 마적대들이 이 총을 빼들자 그제야 그들은 이 마지못해 패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에? 이 순괴즈의 하인놈들은 처음에는 뭐 하기 싫은 걸 하는 것처럼 하더니 그 뒤에는 아주 그냥 신이 나게 쥐어패는 거였답니다. 멈추라는 얘기가 없으니 아주 자신들이 주인을 때려 죽일 기세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보다 못한 탕알호는 야야야 됐다 그만해라. 아니 그거 늙어서 다 죽어가는 걸 뭘 그렇게까지 패대니. 이놈들 이거 가만 보니까 우리 마적대들보다도 더 지독한 놈들이네 이거. 네, 그렇게 한참 동안 죽어라 쳐맞던 순괴즈는 그제야 제정신 들었던지 살려달라고 굽신굽신 되는 거였답니다. 어이 순괴즈야, 니네 누긴지 아니? 내 칭마칸 산지거위 탕알후다 이놈아. 이 형님들은 다른 피레미 날강도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름 석자를 대고 다니지 어떠야? 어? 혹시라도 뭐 달통이 아이 되던가 뭐 볼일 있으면 찾아오라 이기면 되니? 그러자 순괴즈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어르신 하고 빌어대는데요. 그러자 탕알후는 알았다 그럼 내 니 목숨대로 목숨만은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없애줄게 오케이? 탕알후는 약탈해온 금은 보화들을 여러 밀차로서 이 막 쓸어내고는 순괴즈의 성체에 대고 불을 확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모든 게 다 끝이다. 나는 끝났네 끝났어. 다
하후는 그 슬퍼서 엉엉하고 통곡하고 있는 순구이즈 곁에서 한참 동안 함께 불구경을 했다는데요. 어이 아가씨들, 이제 이 순구이즈 이놈은 거지니까 오빠들이랑 가자. 우리 아지트에 3천여 명의 오빠들이 너네를 홍콩으로 보내줄게. 어때야? 좋지? 야들아 끌고 가라. 이렇게 순구이즈는 이 지역의 유명한 대지주로부터 이 하룻밤새 알거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이렇게 한편이 영화랍니다. 그 잘나가던 순구이즈는 그 뒤에 동냥을 하면서 다니다가 씁쓸하게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산요산복, 으요으복이었죠. 선량하게 살면 복이 찾아올 것이고 악하게 살면 보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게 탕할 후는 이 낚아챈 전리품들과 자신이 마적대를 이끌고 짱조린이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에까지 가는데요. 탕알후를 보자 짱조린은 이 급급하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탕알후는 하하하, 그거야 뭐 시궁중묵기지야. 깔끔하게 해치우고 재물들을 챙겨왔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내 목숨은 한 명도 안 건드렸다. 어때야? 이 형이 말하면 말한 대로 하지. 네, 그러자 이 짱조린은 두 손 모아서 인사를 하는데요. 자, 아우야, 요번 작전에 너도 아주 중요한 공로가 있는데 이렇게 하자. 이 보물들을 절반 니꺼 네 해라. 에? 그러자 짱조린은 아닙니다 형님,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그 순구이즈 놈한테 당했던 걸 화풀이한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짱조린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어찌됐든 내 위쪽에 우리 주인장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너희 공로를 그냥 톡톡하게 남겨줄게. 또 보자 이 동생아. 이어서 탕할 후 일당은 이라짜 하고 또 우두루 몰려서 나가는데요. 그러자 짱조린도 또다시 밀짚 모자를 쿵 눌러 쓰고는 여러 길을 이돌아서 자신이 동물병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이 꺼옥한 시내는 아예 발칵 뒤집혀지는데요. 꺼옥한에서 이 제일 악명 높은 순구이즈 집안이 하룻밤새 풍비박살나고 그 주범은 칭마칸 산지거의 탕할 후라고 이놈 입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관아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칭마칸 산지거의 탕알후가 한 짓이라고? 아니 니네는 다 바보냐? 이러한 큰 난리를 친 놈이 지가 한 짓이라고 순순히 자백하는 놈을 봤냐고. 이건 분명 다른 놈들이 해놓고서 탕알후 쪽 애들을 모함하고 있는 거다. 대체 그 놈들이 어떠한 놈들인지 그것부터 알아내라. 네, 이 관아의 겁쟁이들은 어차피 칭마칸 산지거우로 쳐들은 못 가겠으니 사건을 다른 쪽으로 밀어붙인 거랍니다. 그렇게 관아에서는 수사를 하네마네 하더니 아예 덮어버리는 거였답니다. 뭐요? 이렇게 난리를 쳐놨는데 그냥 이렇게 덮는다고? 그제야 짱조리는 느꼈답니다. 이 청나라 정부의 무능함 덕분에 마적대 놈들이 아주 대놓고 날뛰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였죠. 그렇게 이번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었고 짱조리 그냥 자신이 동물병원을 운영하고만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어이 그거 짱다고 있니? 어? 문득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어어 반갑소, 이거 위류의 이 집사님이 아니시오? 근데 낸데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 네, 그것은 바로 이 꺼옥한이 제일 큰 도박장과 여러 사업들을 운영하는 제일 큰 실세인 위류예의 집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왜서 짱조린을 찾아왔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